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이 아티스트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고 호불호가 거의 저는 없을 아티스트라고 봐요. 제이팍 박재범님의 싱글이 나왔죠? Y가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도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이팍 박재범님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에이시안 제이지, 그리고 힙합과 R&B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제작자, 사업가 많이 알고 계시죠? 정말 눈에 얘기하지만 제이팍이라는 아티스트는 대한민국 힙합에서 가장 허스라는 아티스트입니다. 누구도 제이팍만큼의 작업량을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음악 작업량 뿐만 아니라 사업 다방면에서 제이팍은 쉬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한국 힙합에서 꿈을 꾸는 아티스트들이 제이팍을 굉장히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이팍이 한국 힙합의 고우트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영향력과 어떤 음악적인 깊이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전달되어져서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죠. 그냥 뭐 제이팍 하면 호불호가 없습니다. 진짜로. 특히 한국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이팍이라는 이름은 이제 뭐 더 이상 헤이러가 저는 거의 없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너무 좋아하죠. 자, 이번에 Y라는 싱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좀 아주 넓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나다라 같은 트랙을 예전에 들어봐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아프로 비츠도 갖고 왔고 뭐 절지 클럽도 있고 댄서브란 비트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얘기했죠. 힙합의 요즘 트렌드는 두 개의 비트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아주 그 스위칭하는 그게 요즘에 좀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 곡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팍의 R&B에는 특유의 그 우리가 칠하게 즐길 수 있는 바이브, 그게 있죠.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이 곡이 댄서블하다고 해서 뭔가 익스트림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칠한 느낌으로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이팍의 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ap과 R&B를 넘나들면서 정말 쉬지 않고 존재감을 보여주는 한국의 힙합 아티스트는 제이팍이 거의 뭐 원앤온리예요. 아, 이번에 차차비츠가 또 함께 했죠? 처음에 약간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시작하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요즘에 과거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뭔가 음악적으로 성숙하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가수들을 좀 보곤 하거든요. 미국으로 치면 요즘에 크리스 브라운이나 요즘에 어셔 같은 아티스트들 음악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왜 좋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음악적으로 상당히 성숙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이팍의 이런 시점에서 듣는 음악들이 너무 성숙해 있어서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경쾌한 그 흐름만 유지하는, 너무 좋아요. 오우.
언제나 참 그랬어. 휴양지 가서 듣기 좋은 음악은 J-POP의 R&B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아, 맞아. 이 춤으로 요즘에 댄스 챌린지 많이 하죠. 너무 많은 플랫폼에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J-POP이 빡센 힙합을 또 간만에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워낙 뭐 수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J-POP이 만든 곡 중에 묻혔는데 좀 좋았던 곡들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힙보이랑 작업한 K-Tow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J-POP이 미국 가서 힙보이랑 막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곡도 요즘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 아, 멋있다. 비트가 바뀌죠. 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비트가 마음에 들더라고. 아프로비치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UK 음악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막 찍을 때 드릴도 있고 아프로비치도 있고 막 그때 좀 막 디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UK 드릴이나 아프로비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단지 이게 UK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이제 아니게 됐어. 저는 이 곡이 믹싱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포근한 느낌이 많이 나. 아, 참 근데 재밌는 건 J-POP의 음악은 겨울에 들어도 여름 같은 음악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J-POP의 뭐 음악적인 바이브, 목소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 들으면 겨울에 들어도 여름 같은 음악, 봄에 들어도 여름 같은 음악, 가을에 들어도 여름 같은 음악이 난 그런 게 너무 좀 흥미로웠어.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의 바이브, 정서나 이런 게 그냥 여름 같다. 아 비트 진짜 세련됐죠. 근데 제가 뭐 한국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에 힙합을 위시로 한 이런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고 세련된 음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좋아요. 저는 사실 J-POP의 음악을 그렇게 별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만큼 J-POP이란 아티스트가 곡을 잘 쓰는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 힙합과 J-POP의 어떤 음악을 딱히 구분지어진다는 느낌도 들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힙합의 킹 오브 허스 J-POP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라서 일단 뭐 J-PO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말씀드리면 J-POP이라는 아티스트는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요즘은 강해져서 사실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음악도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자신의 주류 사업 같은 것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고 게다가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어서 레이블 확장도 그 와중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른데 그 와중에 음악까지 만들어서 뮤직비디오까지 내놓고 아티스트 영입은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내요. 진짜 여러분들 한국의 제이지라고 불리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이지도 사업 진짜 많이 하고 확장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좀 공통점이 있었어. 심지어 J-POP이라는 아티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음악을 만들 때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사업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도 아직도 뭐라 그래야지? 음악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게 폼이 안 죽어요. 난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오히려 갈수록 성숙된 것 같고 세련된 것 같아서 좋은 거지. 저는요 특히 저는 요즘에 나오는 어셔의 음악들이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들 어셔가 뭐 수많은 히트곡들을 갖고 있고 슈퍼스타란 거 알고 있지만 사실 인기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어셔의 음악들은 조금 힘이 빠진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성숙되어진 것도 느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것도 느껴지고 아무튼 되게 좋아요. 제이팍도 그렇고 어셔도 그렇고 뭐 크리스 브라운도 그렇고 오랫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Y라는 뮤직비디오도 그냥 뭐 다 좋아요. 제이팍은 확실히 한국 힙합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누구든 호불호가 없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서 진짜 이제 고트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